이거 뭐야? 왜 타이머 버튼이 두 개지?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한라산에 벌써 눈이 내렸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오늘은 난방 문제를 아주 화끈하게 해결해줄 마이의 전기 히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물 건너온 제품은 확실히 다르네요. 마이의 전기 히터는 노르웨이 브랜드인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제품 포장부터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입고와 동시에 모두 품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는 제품은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다리조립 이런 것 따위는 설명을 하지 않고 언박싱에 포함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언급을 안할 수가 없네요. 보통 다리 조립은 나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조립 중에 드라이버를 찾아야 하는데요. 마이의 전기 히터는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꽂기만 하면 고정이 됩니다. 와,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디자인을 보면 역시 북유럽이다 싶죠? 제가 디자인을 공부할 때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딱 이런 제품에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할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느낌이 화면으로 느껴져야 할 텐데 제대로 전달이 안될것 같네요. 이 제품은 노르웨이 브랜드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제품 리뷰는 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의 전기 히터는 추위로 탑을 찍는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온 제품입니다. 굳이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네. 그래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품 사이즈는 가로 65cm, 세로 40cm로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고요. 무게는 4.6kg 정도입니다. 바퀴가 있어서 끌면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제품 자체가 워낙 가벼워서 그냥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해도 됩니다. 우선 이 제품의 최대 약점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전기 히터 제품의 공통적인 단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세인데요. 전기 히터의 에너지 효율이 워낙 좋지 않아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누진세까지 더해져서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마이의 전기 히터의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보면 1184와트로 한달 전기료가 10만 9천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도 다행인 건이 제품에는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의 전기 히터는 무작정 계속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일정 온도를 맞춰두면 해당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작동이 정지되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고요. 원하는 온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의 전기 히터가 조금 특이한 건 타이머 버튼이 두 개라는 겁니다. 보통은 일정 시간 뒤에 꺼지도록 설정하는 타이머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일정 시간 뒤에 켜지도록 설정하는 타이머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좋은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이머 버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도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의 전기히터는 자연 대류식 히터입니다. 이 말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방식을 이용한 히터라는 뜻인데요. 공기를 뜨겁게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따뜻하게 데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훈훈하게 오래 유지되고요. 쉽게 건조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공간 윗부분의 공기층이 포근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오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공기 커튼이 쳐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온풍기나 난로를 사용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도 엄청 건조하고 입속까지 모두 말라서 목이 아플 정도인데요. 마이야 전기히터는 솔직히 살짝 건조함은 있지만 피부가 당기거나 심하게 건조한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은 3평에서 5평 정도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소형 사이즈입니다. 저희 집 침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인데요. 제가 원하는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침실은 23도 정도면 적당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방의 온도는 18도입니다. 잘 때 살짝 추운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요. 전기 히터를 24도에 맞춰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분명 23도라고 했는데 왜 24도에 맞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24도에 맞춰두면 24도에서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23도가 됩니다. 희망 온도에 더하기 1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온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히터가 자동으로 멈췄는데요. 현재 온도는 23도입니다. 자연대류식 전기 히터는 왠지 공기를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실내가 훈훈해집니다. 지금 바닥은 조금 차갑지만 공기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인데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 같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어떨까요? 저희 사무실이 옛날 건물이어서 겨울에는 외부보다 실내가 더 추울 때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기세는 엄청 많이 먹지만 따뜻하다는 오박난로와 탁상용 온풍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이곳이 좀 넓은 편이라 두 제품을 다 켜놔도 살짝 온기만 느껴질 정도인데요. 마이의 전기히터는 어느 정도로 작동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오박난로보다 효과가 더 좋을까요? 지금 현재 온도는 19.3도인데요. 사무실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확실히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오박난로와 비교해보면 오박난로는 난로 주변만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요. 마이의 전기히터는 아주 따뜻한 느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기가 훈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넓은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네요. 제품 상단을 보면 사용 버튼이 안 보이네요. 버튼을 그냥 노출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버튼이 보이지 않도록 뚜껑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라 디자인 밸런스가 깨졌을 텐데요. 작은 요소 하나가 제품의 완성도를 확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버튼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버튼과 타이머 버튼 2개 그리고 대기 전원 버튼 총 5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타이머 버튼이 두 개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타이머 버튼은 아무리 눌러도 히터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야? 뽑기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일정 시간 뒤에 히터를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타이머 버튼입니다. 이 말은 대기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는 뜻이죠. 이미 히터가 켜져 있는데 켜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대기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정지한 후에 타이머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온도 설정은 5도부터 최대 35도까지 조절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온도 조절을 하면 됩니다. 타이머 사용은 타이머 버튼을 누른 후에 시간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최대 24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시간을 맞춘 후에 그냥 그대로 두거나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되는데요. 상태 표시 등을 보고 예약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타이머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거나 대기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전기 히터 제품에서 안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제품이 넘어지면 당연히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고요.
코드를 꽂으면 히터가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히터에 있는 전원 버튼을 켜야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과 전자파 인증까지 모두 받은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젖은 수건을 무심코 히터 위에 휙 올려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히터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면 안 됩니다. 제품에 하지 말라고 대놓고 쓰여 있어도 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제일 싫은 건 차가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건데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왜 이렇게 더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욕실 공기가 따뜻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마이의 전기 히터는 생활 방수가 가능한 IPX4 등급이라 욕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이 조금 튀어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샤워 전에 욕실에 전기 히터를 켜두면 아주 따뜻하게 샤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마이의 전기 히터는 샤워실에서 사용하기도 좋지만 침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죠. 디자인이 깔끔해서 침실과 잘 어울리고요. 제품 소음을 측정해보면 25에서 26dB 정도로 조용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불을 끄면 작은 소리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 제품은 무소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침대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해도 잠을 자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요즘 전기 히터의 트렌드일까요? 제품 뒷면을 보면 히터를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벽걸이용 거치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한번 거치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벽에 못자국을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겨울에만 잠깐 사용하는 제품이라 역시 벽에 걸어두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리뷰를 하다 보면 모양만 예쁘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마이의 전기 히터는 노르웨이 브랜드라서 그런지 북유럽 느낌의 디자인에 좋은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년 동안 무상 보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히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리스트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예뻐. 잘 만들었어. 물 건너온 보람이 있네.